12월 24일 개봉 예정인 극장판 주술회전 제로. 극장판의 주인공은 오코츠 유타이지만 또 한 명 중요한 인물이 게토 스그루입니다. 작중에서는 최악의 주저사로 불리고 있는데 게토를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사실 꽤 적지 않을까 싶은데요. 애니메이션에 몇 번이나 게토가 등장했지만 실은 이마에 실로 꿰맨 자국이 있는 게토의 몸을 입은 켄자크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개된 극장판의 키 비주얼이 진짜 첫 게토가 되는 것이죠. 게토의 팬이라면 상당히 기쁜 일일 것 같습니다. 제가 주술회전의 원작을 몇 번이나 읽으면서 느낀 것은 시부야 사변 후반이 되면 게토가 아니라 확실히 켄자크로 보이는 것이 얼굴의 연륜이라고 할까, 분위기 자체가 전혀 다르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단순히 개개 선생의 그림이 바뀐 것일 수도 있는데 어쩌면 의도적으로 바꾼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조 사토루는 여전히 최고의 비율을 자랑하는데요. 특히 머리카락에 약간 보랏빛이 들어가서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캐릭터 디자인이 영권에서는 붕대였는데 검은 안대로 바뀐 것에 대해서 개개 선생은 단순히 귀찮았다, 주간 연재라서 되도록 간단하게 바꿨다고 했죠. 영권에는 고조와 게토의 마지막 대화 장면이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을 가장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코츠의 키 비주얼을 보고 저는 처음에 웃어버렸는데요. 다크서클도 그렇고 헤어스타일 때문인지 너무 어려 보이고 귀엽습니다. 확실히 처음 주술고전에 입학했을 때 오코츠는 비리비리하고 주눅들어 보이는 이미지였죠.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은 해실해실 웃고 있어도 착하다는 느낌은 있지만 연약한 느낌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정말 오랜만에 등장하는 이누마키의 전투신도 기다려지는데요. 특히 2학년즈는 영권 이후로 완전체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이 4명이 같이 있는 모습만 봐도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또 얼굴이 빨개진 마키는 앞으로 다시 없을지도 모르는 귀중한 장면이기 때문에 꼭 제대로 봐두고 싶네요. 개봉 전까지 새로운 정보는 계속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